굿나잇 이니입니다. 원피스 캐릭터들로 랜덤 디펜스라는 월랜딩. 이번엔 역대급 스토리 속도의 한 판인데요. 26라운드에 12스토리가 깨지더라고요. 이게 평소에도 스토리가 빠른 적은 있었지만 가반도 아닌데 이 정도까지 빠를 수가 있나요? 26라에 12스토리가 깨져? 자 그럼 원피스 랜덤 디펜스 출발! 자 일단 모으니까 루치 스타트. 루치인데 상디 둘? 우소비 있고. 글쎄요 루치. 일단은 생각해볼 건 좀 여러 개 있어서 보겠습니다. 예. 상디에다가 돈 붙이고 돈이 한번 나? 다시 3 다시 5. 일단은 흔함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26 22 좋아요. 시야 좀 올리고 오는 DK님 노랑님 로드 없으실걸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시지? 로드를? 일단은 돈 붙이시고. 아니 저번에도 안 하시더라고. 2번 3번 4번 5번? 아 미리 연습이야? 아 그래서 2월로 그거 해가지고 연습한다? 뭐야 초콜릿 빙수님 안녕하세요. 칼병 총병이고 초파 있고 좋은 저장입니다. 술 드셨나요? 갑자기 뜬금없이 좋은 저장. 네 좋은 저장입니다. 네. 일단은 아 약간 술 취한 사람이 그렇잖아 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아 오늘 좋은 밤이냐 이러면서 막 약간 술 취해가지고 몽롱해가지고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루치 클리어스 초기화 된다고 들었어요. 이번 시즌은 클리어스 초기화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새 시즌 들어가면서 원래 시즌 되면 초기화 돼요. 일단은 돈이 이거 맞아 보수분이 알려준 그 돈 불리기 해가지고 붙여서 일단 파랑님한테 한번 줘보고 파랑님이 불려서 돌려주면 보라님 드리고 노랑님 이렇게 하면 돼. 아 돈이 안 불려져요. 다시 한번 해가지고 불려봅시다. 취소해가지고 아 그랬어요? 그랬나요? 아 그랬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뭐 갚은 걸로 하고 일단은 기다립니다. 네 맞아 영원해금 다시 해야 되죠. 약간 근데 뭐 사실 뭐 그 35회 생각보다 금방 하기 때문에 영원해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약간 아 미형인데 이거 너무 미형인데 배 두 개 뜯고 이러면은 좀 묘할 수 있죠. 버기 총병. 총병이 많이 나왔네? 차카 올리고?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갈만한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총병만 많은 느낌이라 글쎄요 뭐 올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한 달 넘게 걸릴 거라고요? 35회 미영? 35회? 한 달까지 걸릴까? 한 달? 한 달은 안 걸릴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많이 어려워지면 한 달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많이 어려워지면 또 지금도 어려운데 여기서 더 어려져 봐. 그럼 더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 없지. 35클이야 35클. 일단은 돈이 한 분 나. 신이요? 아니 근데 할 수도 있죠. 신 좀 하다가 넘어갈 수도 있지. 상황에 따라서. 헬로 해금 해야 된다고? 아니 헬은 안 할 것 같아. 헬은 좀 안 할 것 같고. 해 올리고 도로 남이 글쎄 너무 좀 애매하게 나오네 해가.
총병이 많다. 물비 쓰고. 이게 근데 사실 카쿠 가면 되긴 하거든요. 카쿠 가면 되긴 하는데 카쿠 가고 나서가 좀 별로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갑시다. 이것도 하나 줬는데 손이 안 들어가는 카쿠거든요. 올릴만 하지. 카쿠 올리고. 카쿠 가면 근데 약간 루치가 거의 고정 중 하나라서 약간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우습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10킬을 갈 수도 있는데 지금 10킬 가는 일 별로 없잖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고 올렸다. 일단 카쿠 나왔습니다. 하늘섬 깨고 있고 문 닫고. 루피 전설도 있을 수 있죠. 루피 전설 벤 보면 거불 살아있고요, 루피초 살아있고요, 재불이 벤이에요. 그럼 일단은 물댕 고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일단은 그거 좀 한번 폐 막 확인해보는 거 아니면은 올리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 나는 라인 한번 볼게요. 리코로빈 배... 폐는 나 좋은디? 루피로 살짝 가야 되나? 살짝 보고 있고 애들 정리 좀 해주고 루치도 괜찮고 치키도 괜찮아 보이고요. 뭐 갈까 고민 중입니다. 총병 많아서 갈만해. 공크레이든 나왔네. 네, 브라운드 공크레이든. 일단 공크레이든이면 워터세븐이랑 이런 거 금방 깨져서 좋아요. 일단은 올리고 보스 잘 잡고 일단 상황 볼게요. 나이트맨을 마디는 거 루나메요? 루나메는 일단은 마디라고 봐야죠. 저 돈 좀 업하고 싶은데 저도 없어요. 워터세븐에서 나오는 걸로 패 올려야겠다. 로우 벤토마루 확실히 악몽 난이도 할 때 만약에 심패되고 심버전 패치되고 나서 악몽 난이도 할 때 저거 없으면 좀 어렵겠다. 루피 각이긴 한데 루피 전설 각이긴 하거든요. 상디 하나에다가 루피 둘 선이 좀 때려박으면 금방 나오는 거라 올릴게요. 11라운드로 될 것 같습니다. 루피 올리면 아까 알려드렸죠. 루피 올리면은 갈 게 좀 뻔해가지고 좀 애매하거든요. 그 부분은 감내하고 가는 거예요. 칼, 돌, 초파 하나. 저 봉쿠레가 지금 스토리가 캐리 해준다고 하고 있지만 거의 너무 약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돼서 루피를 올려서 갑니다. 일단은 돈 붙이고 이번까지는 봉쿠레가 먹으려나? 루피가 스토리가 빠른 편입니다. 방어무시 데미지 있고요. 그리고 공격력 이런 게 다 물리 데미지로 들어가긴 하지만 크리티컬도 좋고 공도 빠르고 공성 데미지니까 초반에 스토리는 괜찮은 편이에요. 일단은 맞아요. 여러 개 생각해볼 수 있어요. 버영광 나오면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박무뎀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박무뎀도 생각은 해볼게요. 박무뎀 루피 전설이 많이 너프 먹어서 박무뎀 예전만 좀 세진 않기 때문에 박무뎀 활용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버브라님의 루피초. 근데 루피초는 패 많이 붙어야 돼서 생각해봐야 되고 박무뎀이 너프보단 옹증이 너프 먹었다? 그래요? 루피도 너프 먹었던 것 같은데 버기랑 니코로빈, 우솝 핫지, 브룩 고유생 봐야 되니까 기다려. 아오추 루피 전설? 그건 되나?
임팔다운. 근데 수리는 빠르게 했는데요? 지금 임팔다운 치고 있고 17이면 마린 뭐 금방 보겠는데? 봤지. 어 지금 벤 뭐였죠? 버영 벤은 아니니까 노려볼 만도 한데 확실히. 좋아요 좋아요. 패 올리고 루피 상디. 패가 어떻게 붙냐가 중요하다. 거불 각이 나와주려나? 솔직히 거불은 진짜 패 잘 붙어야 갈 수 있어요. 거불 이거 뭔가 스모커가 너무 비싸가지고 칼병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패 안 붙으면 솔직히 거불은 어렵기 때문에 거불은 좀 생각 안 하고 있고 너무 어려운 픽이야 거불. 고유생. 어? 어 뭐야 버프를 떠먹여주나요? 일단은 확인. 어 거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랬는데 거프를 바로 주네. 스모커가 비싸거든요 사실. 스모커 아직도 근데 많이 부족해요. 물론 루피가 칼병도 많이 들어가서 괜찮긴 하잖아요. 루피가 칼병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하나 일단 뽑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볼만하다.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시류도 나와야 되니까 어쨌든 후쿠로가 많으면은 노려볼만한 거고 칼병 해군 쪽에서 후쿠로가 많으면 아니면은 좀 기다려보는 게 맞습니다. 오 뭐야 이거 공쿠레이드네 흰수염까지? 와우 엄청 빠르게 올려주시네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캐리 한다고 했잖아요. 확인 마리포도 보고 갑니다. 엄청 빨라요 지금 템포. 로우 벤토마루. 아 근데 이거 이번에는 이기지 않을까? 흰수염. 아 이번엔 내가 이기려나? 1점 나온 타이밍이 언제인지 몰라서 모르겠다. 언제 봉쿠레도 있는 건데 깍도 높아진 거라 흰수염이 워낙에 빨라서 흰수염이 이길 거예요. 징배 나왔네 이제. 징배 마린 전에 떴어요? 그러면 흰샘이 이기겠지. 아유 흰샘 약하네. 어. 자 일단은 이게 올려봅니다. 어 마젤라까지.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미쳤는데요? 아니 이거 스모커도 지금 금방 나오겠는데? 와 뭐야 하도 노려봐. 하도 봐야겠네. 하도 좀 보고. 오 스모커 빨리 나오잖아. 헤르메포 있고 징베 칼병 둘. 근데 다음 게 너무 비싸긴 하다. 어차피 루피를 좀 비싸게 올린 거라 좀 비싸긴 한데요. 다음 거가 빨리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비싸다. 칼둘 일단 넣어보고 생각해보죠. 어차피 칼면 계속 부족할 건데 이거를 굳이 안 봐서 스토리 느리게 할 필요 없다. 스모커 일단 올려보고 해가 시류만 붙으면은 지금 바로 나와요. 거불이 시류만 붙으면 거불이 바로 나옵니다. 거불을 지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니코 로빈 버기 특전 마기탄 그치? 루피 하나면 샹크스고 금방 나와 진짜. 흰전이 이득인데? 스토리 먹으면 어때요? 흰전이 좀 먹을 수도 있지. 일단 아머 브레이크 있잖아요. 방어력 감소 해가지고 여기 해서 금방 깰 겁니다. 인전이 스토리가 빨라요. 깡이 높으면 스토리가 빨라지기 때문에 금방 깰 거고 제가 거불이 22라운드에 나왔던 게 제일 빨랐던 거불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번 연도 작년이죠. 작년에 거불 22라운드 거 뽑으면서 와 미쳤다 이러면서 뽑았는데 설마 이번에 패 붙어주면 21라운드도 가능할지 몰라요 이거.
21라운드도 될지 모릅니다. 한 라운드 앞으로 땡기는 거 장난 아니거든요. 거기서 한 라운드 땡기는 거 실을 붙어야 돼. 근데 안 붙으면 안 나와요. 손이 너무 많이 넣어야 돼가지고 안 붙으면은 안 됩니다. 붙어야 가능성이 있어요. 과연 올려보고요. 하데스 키네몬. 아 근데 붙긴 붙었는데 좀 연관이 없는 애가 붙었는데? 붙긴 붙었는데 조금 애매한 애가 붙었는데? 아 올려봐봐. 아니 제프가 붙긴 했으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22 몇 개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칼병이 4개 칼 넷인가? 요거는 해보자. 등배치 엑스드레이크 루피도 하나. 아 21라운드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살짝 멍 때렸는데? 아이고 한 살짝 늦었다. 아이고 해군 영웅 거부. 거부를 일단 22라운드에 나왔습니다. 타이 기록이네. 그래도 거풀을 잡고. 자 22라운드 거풀 일단은 거풀면 저도 한번 저번에 해봤는데 이번에도 되게 빨리 나왔네요. 솔직히 패가 이렇게 안 붙었으면 못 올렸는데 그래도 깍패가 나오면서 올릴만 했어요. 바로 특강 해주고요. 버프가 많을수록 강해지는 메커니즘이에요. 방어력을 올리지만 버프가 많으면 강해지기 때문에 강력한 친구 중 하나죠. 스토리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물댐에서 강력한 편인데 깍이 좀 없어도 버프만 많으면 되기 때문에 버프를 많이 짜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 친구는. 자, 일단은 펑크 해저드. 이제부터 스토리는 다 내가 먹을 수 있을까? 드레스로 해가지고 스토리 다 먹을만 할 거예요. 여기 뭐지 근데? 카타쿨이라고? 카타쿨이면 못 이길 수도 있는데? 카타쿨이면 모르겠네요. 카타쿨이면은 모르겠다. 질 수도 있겠다. 카타쿨이 스토리 빠른 편이라 빵 높고 이러면은 카타쿨이 되게 빠르지. 거불 카타쿨이 과연 그 승자는? 여기는 그리고 저것도 있어. 울티도 있어. 호알라 더욱 빠른 맞음? 과연 거불이. 아 근데 크리티컬 뜨는 차이가 너무 차이나. 안 될 것 같아. 어 먹었다. 59%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스토리 미쳤다. 24? 이렇게 빠른 건 처음인데 스토리? 25에 깨지겠는데? 진짜 평소에 빠르다 그러면 30라운드에 올케이크서 깨지는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 25라운드에 깨지나요 혹시? 25라에 깨질 것 같은데 지금. 26라? 25라에 깨질 것 같은데요? 가능할 것 같은데. 20초 남았는데 아직 시간? 18초 16초 15초 스킬 터지고 다른 사람들 스킬 터지면은 금방 됐긴 해. 9초 과연 25라운드에 깨지나요? 사보 나왔고 5 4 3 2 1 아이고 아까 26라운드 26라운드 되자마자 바로 터지면서 술이 깨졌습니다. 1초 당기고 안 됐나? 그쵸 1초 정도 부족했죠 살짝. 그래도 엄청 빨리 잘 깨졌어. 엄청 빨리 깨졌어. 전 처음 봤어요. 26라운드에 스토리가 없습니다. 26라운드에 스토리가 없어. 부가문에서 깼다고? 오케이 일단 정리 좀 이쁘게 해볼까? 나 거푸도 잡고 선택이 있어. 한 부대 정도 있고요. 이거는 하도로 봐야 돼요. 여기서 고도를 봤다가 네 고도를 봤다가는 머리가 깨집니다. 하도로 볼 거고요. 버프를 많이 가면 좋잖아요. 버프 많이 거부를 할 예정인데
어플을 어떻게 가져올까 고민 중이에요. 니코로빈, 상디, 검은다리, 크로코다일, 나미, 크리마틱트, 버블, 펭코. 일단 하급도 박 다 봐야겠지? 총명이 하나도 없고 칼명이 하나도 없거든요? 총칼이 좀 핫지 같은 거 붙어주거나 이러면 좋겠네. 총칼이 너무 없습니다. 버영을 치면 버기가 없다? 버영은 좀 힘들 것 같긴 하죠. 버영은 힘들고 초초랑 거불이랑 많이 가긴 하거든요? 초파 초월이 버프가 많아서? 초 거불 초파가 좀 많긴 한데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좀 오랫동안 봐야겠어. 느낌이 피네몬, 피지토라, 바제스, 행콕. 행콕이 지금 쓸만한 게 두 종류예요. 봉쿨의 히든이거나 피처타이거 히든인데 피처타이거 히든을 하면은 버프가 생기는 거고 대신 비싸고 고민입니다. 근데 이거 봉쿨의 히든 간 다음에 드래곤 짜도 괜찮긴 해요. 버프가 많을수록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버프가 많을수록. 그래서 버프를 많이 넣으려고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버프를 많이 넣을 수 있을까 고민 중입니다. 에이스 리롤? 좀 아깝지 않나요? 리롤은? 리롤은 좀 아까워요. 하나 올리고 무섭 올라와봐. 단일 추가 데미 3%씩 증가. 자신 받는 버프 개수만큼 기본 공격 피해 25% 증가. 거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잠깐이라도 풀각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그러니까 아머브레이크로 쌓아가지고 잠깐이라도 풀각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은 좋은 캐릭 중 하나예요. 고게 만들기가 되게 어렵죠. 바제스는 바로 하고 이거 마나스키 마나스키 안 써도 잡았네. 마나스키 때 무조건 잡히거든요. 마나스키 데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버블 7.540 공격 시 10% 확률 500범위 기본 공격 피해랑 615,000의 물리 데미지가 2.5초 스턴 기본 공격의 50범위 및 피해랑 10% 증가 공격 45% 증가 되는 거야? 네. 공격 빨라지는 거구만. 좀만 나가봐요. 선생님 이거 30% 못 먹었어요 아까? 못 드셨어요? 27% 25%였다고? 확인. 빵이 높긴 한데. 근데 이거는 30% 먹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사람들이 다 많이 올려서. 피 까는 거 좀 보자. 확실히 내가 치는 거랑 안 치는 거랑 좀 차이가 나긴 하는구나. 일단 라인 한번 봐야 되니까 한번 봐주고. 버블 이거 근데 깍 안 나오고 스턴 제대로 안 잡고 이러면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잘 해야 돼요. 무조건 깰 수 있는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무조건 깰 수 있는 캐릭은 아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야 되고 라인 한번 더 봐주세요. 6화 안 맞춰놨거든요? 피샤랑 레포 아무래도 공증이 많이 올라가니까 좋긴 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는 깨졌고. 늦었나? 일부러 몇 대 좀 안 했는데? 오케이, 짜잔. 됐고, 그러면은 스모커랑 잡고. 15개 학업도 봐? 야, 조로 이거 왜 이렇게 많은데? 조로 이거 너 이렇게 많으면 어떡하냐? 초급을? 아, 근데 칼병이 너무 없어서 초가기에 애매한데요? 아, 패가 좀 많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네. 버프를 많이 가야 된다. 남으면 토끼를 가라고요? 일단 고민 해볼게요. 저거를 어떻게 잡을지 고민해봐야겠네. 어차피 크래커의 레베카 쯤을 조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긴 해요. 크래커의 레베카 가면은 얘를 근데 굳이 레베카로 가야 되나 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거든요. 이거 하는 김에 버프를 많이 갈 생각이면은 일단은 힐을 놓고 올려서 크립 잡습니다. 맞지? 검사나 한번 하고.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헤르메포 로우지? 로 힐을 놓고 올려고. 반더데켄이잖아요? 징베 해서 힐을 놓고. 히르로크는 그냥 써도 돼요. 공증이랑 그 다음에 체력 회복이 있기 때문에 버프 두 개거든요. 그래서 그냥 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해적선이 나왔고 나오고 버프 위주로 갑시다. 이번엔 보내봐봐. 버프 위주로 갈 거니까 일단은 드래곤스턴은 해봤을 때 가도 좋고 드래곤은 갈 것 같고 초초는 일단 안 가려고요. 이번에 생각해봤을 때 피셔타이건, 피셔타이거 히든, 레드포스, 드래곤, 그 다음에 히루루크 가고 나머지 패 보금직이죠. 공격력 증가 위주로 많이 가줄게요. 오버스턴 잡습니다. 이감을 덜 짤 거예요. 해 잘 봐야 된다 이거. 극강의 공중이 약간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키네몬이 크래커 가는 게 근데 제일 좋긴 하거든요. 크래커에서 카타쿠리로 꺾을지 그냥 크래커로 쓸지 고민해봐야 돼요. 크래커 근데 디버프로 취급하는데 버프가 공격력 증가가 있으니까 어쨌든 공격력 증가 자체가 어쨌든 좋긴 하니까요. 그냥 쓴다고 생각해도 큰 손은 아니어서 카타쿠리로 가면 체젠까지 받는 거라서 그 부분이 일단 카타쿠리로 이제 가도 괜찮을까 생각을 해보는 부분인 거고. 상디가 너무 없네. 드래곤 짜야 되는데 상디가 좀 많이 필요한데 상디가 없다. 오케이, 이렇게 패문 가자. 아, 패문 갑시다. 패문 갑시다. 거의 다 깨놨구나. 일단 이동. 버프 있는 캐릭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가지고 솔직히 갈 게 별로 없거든요. 저는 초초 안 가죠. 이거 네 바로 올립시다.
피자타 에이든이랑 그거 할 거니까 대기해놓고 네네 그렇게 가보죠. 모리아 바로 해보자. 모리아에서 지금 나오면 좋은 거 뭐야? 어떤 거 나와도 괜찮아? 하도 좀 살짝 더 볼게요. 상디 나오면 좋은데 상디가 상디 쪽이 좀 나오면 좋은데 이나즈마 나오면 좋겠네요. 모리아? 모리아는 좀 별론데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피각이라고? 일단은 저거 잡고 아론 시타이어 히든 가야 되니까 피자 타이거 좋아. 피자 타이거 히든 나왔거든요. 공격력 증가했고 방폭 보잡 해주는 거 보조해줄 수 있고 스턴이잖아요. 좋은 친구라 준비해줄게요. 일단은 버프 위주로 간다고 했어요. 버프 위주로 그래서 일단 드래곤부터 가야 되니까 드래곤 해주고 조로는 그래도 너무 많다 보니까 조로는 개수가 말도 안 되게 있다. 피셔 1시? 1시 됩니다. 이게 맵 뚫고 이동 가능해요. 사회적 스턴 일단 피셔 타이거 올려놔. 여기는 했지. 여기는 알아서 하실 거고 하도 두 번만 더 보고 자 다음 뽑을 거 일단 얘는 마지막에 고민해 볼게요. 얘는 조금 고민 중이라서 드래곤을 뽑을 예정이잖아요. 드래곤 먼저 뽑고 상디의 선택기습 좀 넣어야 돼요. 상디는 선택기습을 쓰는 거를 아까워할 필요가 없겠다. 아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양코브 사보 차카랑 크로코다일 비비 드래곤 버프가 많은 친구 중 하나죠. 공격 속도랑 이렇게 버프가 있기 때문에 넣어줬습니다. 레포는 갈 예정이었어요. 레포는 갈 예정이고 일단 한번 내려오고 이거 자 슈가 마나젠 버프 들어갑니다. 이거 상디 일단은 루치 나와서 니코로빈 나와서 부력 공격 속도 버프 들어갑니다. 공격 10% 증가 오라 있어요. 회올리고요. 버프를 지금 하나 둘 셋 버프를 엄청 넣었죠? 몇 개 넣었는지 계산은 안 되네요. 엄청 많이 넣었어요 이때. 네. 자, 초파트 이따 할게요. 이따 할게요. 어차피 지금 저기니까 이따 큰 거 봐야지 이제. 이따 하는 걸로 하고 46이지. 선택기습 계산해보고 해올리고 레드포스 갈 예정이에요. 공격력 증가 버프 갈 예정이고 나중에 꼭 해줘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업그레이드거든요. 체력 회복, 마나 회복, 그 다음에 공격력 이거 업그레이드 다 해줘야 돼요. 버프가 많을수록 좋아지는 거, 메커니즘을 하는 거니까 버프를 진짜 미친 듯이 올려봅시다. 지금 버프 근데 버프가 보세요. 하나 둘 두 개 마나젠 세 개 부룩 있으니까 공격도 네 개 슈터 타이거이든 다섯 개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버프가 두 개 들어갈 거거든요. 공격력 증가랑 공격속도 그래서 일곱 개 현재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 들어가 있고요.
레드포스 어차피 갈 거거든? 준비하고 천천히 준비할게요. 스모커, 벤베, 페로나 키드. 상디는 또 부족해? 누가 센불가라고 명령하라. 센불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너무 약한 친구를. 근데 나중에 돈이 되려나? 업그레이드 다 찍어줄 예정인데 돈이 될지 모르겠네? 다섯 개, 한 부대. 일단은 저거 보자. 소파에다가 피네모는 역시 크래커 가는 게 맞긴 한가? 카타쿠리는 못 나올 것 같은데. 카타쿠리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나즈마, 오, 이나즈마 잘 나왔네. 미즈키 봐서 찍자. 고민해보자 그것도. 일단은 지금 거의 다 찍어가고 있어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애들이. 거의 다 찍어가고 있기 때문에 혼대과 집중을 좀 잘해줘야 돼요. 우솜이 하나. 버기가 좀 많이 들어가야 돼. 토끼도 아까 좀더 보자고 했는데 토끼가 근데 좀 빠이빠이 아닌가 이 정도면? 왜냐면 토끼는 상황이 어려울 거예요. 나미는 좀 팔아주고. 나미는 너무 많네요 지금. 우솜 나왔네. 우솜은 나오면 배가 또 나왔다고? 배가 또 나와? 배는 엄청 잘 나오네 이러면. 버기 3개 넣어서 일단 마무리. 레드포스 일단 가지고 우리. 레드포스 5 나왔습니다. 레드포스 5 공격력 증가 버프 있죠. 공격력 50% 증가. 발라티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상리에 좀 넣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도 괜찮아서. 일단 크래커는 되는데 카타쿠리는 안 된다. 이거는 그쵸? 카타쿠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올리자. 발라 모비딕 둘 다 버프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올리고 나머지 패를 보죠. 발라 모비딕 둘 다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비딕부터 올리는 게 순서긴 하지. 모비딕부터 올린다고 치고 그러면은 공증 먼저 찍어놓고 파는 단 못 쓸 것 같으니까 하나 팔아보고. 안 팔렸고 상디 카이병. 상디는 잘 나오네요. 어기는 일단은 하나 써봐. 바지로킨스 우솝 있어야 되고 이나즈마 나오고 우솝 하나랑 상디들 발라티에 먼저 뽑자. 이거 버프 남은 게 이제 뭐였지? 초파 공증 있죠? 초파 공증 해주는 거 하나 준비해주면 좋고. 당연히 학업도가 세 번 봐봐야겠는데? 상디 너무 달아요. 어우 보통 너무 달아요. 엄청 싸게 나옵니다. 그럼 발라티의 조합. 발라티의 공속 버프 나왔어요. 발라티의 모비딕 갱배지 너무 잘 나오고 라분까지 올라가도 될 것 같다고? 이거 피네몬. 피네몬 때문에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피네몬 근데 원래 쓰는 게 맞아요. 저거는 안 쓰기는 아까우니까 씁시다.
일단은 3 빡은 빡 단 12야 지금? 빡이 단 12밖에 안 됩니다. 마젠? 어 그러네요. 마젠 나오면 좋겠네요. 마젠 코비도 괜찮고 보상으로 나오면 좋은 건 많지. 별골이 별골이 나오면 좋긴 하겠죠. 블루노 마르코 에이스 일단은 하나씩 총병 넣고 우솜 넣고 하나씩 마무리하자고. 커드 루피총 루피총 해주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해주면은 솔직히 남는 게 별로 없어서 무비디코 일단 나오긴 하거든요. 무비디코 나왔어요. 무비디코. 아 이거 근데 초파 올리고 나면은 크래커가 나올지 모르겠네. 일단 무비디코 이감이랑 체력젠 있죠. 체력젠 부르기 단일선이 있긴 하지. 만약에 네가 만약에 갈 거면은 히르로쿠는 빼고 세 명이서 치면은 딱이지. 광폭포 블라티 세 명이서 치고 어 이건 다네. 트레저 헌터 다네요. 일단은 만화 회복이랑 체젠도 일단 찍어주세요. 이제 마무리 해주고요. 상디 둘 얘 못 쓰겠는데? 못 쓸 거 같은데 너무 부족한데 그냥 돌려보자고. 일단은 확인 스모커 일단 가고 로 헤레메포 탈병 하나 나오면 일단은 여기도 끝나고 나오는 게 너무 없어. 근데 사실 나오는데 슈가를 그럼 써야 돼가지고 사실 나와요. 슈가를 쓰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일단은 공격력 30% 증가까지 올렸습니다. 보스는 뭐 잘 잡는 느낌이고요. 확실히 버프를 짤 수 있는 게 있나? 그럼 여기서 근데 하나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공격력 증가하는 게 이거 두 개는 하나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크래커는 사실 맞아요. 버프가 아니고 디버프라서 버프 취급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별론 거거든요. 네, 취급이 디버프입니다. 디버프. 거불 공격력이 어? 그래요? 이분님이 그러면은 맞는 얘긴데. 버프로 취급해 준다고 한다고? 아, 진짜? 그러면 올릴 만한데? 그러면은 올려보자. 그러면은 올릴만하지. 버프로 지급해준다. 자 지금 계산을 잘해야 돼. 보상 일단 볼게요. 페로나? 일단 페로나? 보내고 팔고 하도 보고 우솜 나왔고 뭐지 우솜이 필요한가 내가? 필요 없는 것 같고 목재 한 번 더 보고 조로들 상디 셋인 것 같은데 안다랑 페나로 바꾸냐고? 안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저도 아 저도 이감이 부족해서
페로나가 너무 큽니다. 버프를 해준다고 취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아니 그리고 또 뽑으면 되지. 여기서 하나 더 뽑으면 되지. 슈가 다시. 그죠? 일단은 크래커 비스키 공격력 올라가고 공격도 올라가는 요거 해줬어요. 다시 슈가 뽑으면 되지. 그죠? 나올까 근데? 나올지 모르겠네. 추가만 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자. 제조 한번 하고. 거기는 잘 나오네. 방폭은 되게 잘 잡고. 이게 쌩이 센데요? 확실히? 상디가 4개 필요해요? 상디가 아니라 조로가 필요하지 않아요? 조로? 추가는 조로일 텐데. 나미는 2개 필요한 건 맞고. 우소분 하나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초파는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회 올리고. 상디 나왔고. 분해 강화 하나 나와서. 자, 조로 기기. 페로나랑 우소비니까 우소비 있고. 자, 지금 버기 하나랑 상, 조로 셋. 버기 하나랑 조로 셋. 그리고 거분이 업그레이드가 공성이니까 공성 한번 찍어주고. 조로 셋. 버기 하나. 제조하고 하면 되겠네. 셋 하고. 현재까지는 딜 아주 좋습니다. 진짜 센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이거 버프. 버블이 어차피 풀공속이 나오지 않나? 7.937. 별 차이 없어 거불한테 거는 게. 그래도 웬만하면은 피자 타이거 히든이나 이런 애들한테 걸어서 효율 나오는 거 확인해봐야겠다. 어떤 게 더 좋을지. 추가 만화젠까지 준비해줬습니다. 일단 버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버프를 해줬거든요. 진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버프를 해줬고, 나머지도 업그레이드를 또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공성 업그레이드도 해줘. 자, 잘 잡아주고요. 타이거 이드니 공속이 8.244. 공속이 워낙에 높아서 애초에, 근데 버프 받는 게 워낙에 높아서 공속 효율이 거의 없겠네. 이게 기본 공속 몇인지 확인해봐. 7.94. 애초에 스킬 터지면은 풀공속이에요. 보니까 애초에는 스킬 터지면 풀공속이고. 와, 이제 미쳤습니다. 방폭은 당연히 높죠. 피자타이거는 레드포스 있으니까. 부상 페로나이든이요. 삭제해줄 수 있는 친구라 너무 좋아요. 이감도 있고 삭제해줄 수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이거든요. 피자타이거이든한테 8.2였지. 걸어볼게요. 8.2. 이거는 피자타이거이든한테 걸어주는 게 맞겠다. 일단 치고 복약 던지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각이 너무 낮아서 의미가 있을까? 방어를 20 감속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추랑 의미 있고, 버콜은 데미지 가 자체가 좋아가지고 버콜 추랑 삭제 위주로 갑시다. 가성비가 좀 안 나오지 않을까 그거 걱정이야. 의미진 아예 없진 않겠지만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 네, 69랑 제일 방어력이 높은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잘 치고 이거는 봤을 때 너무 딜이 잘 들어가서 보스도 지금 되게 보면 편안하게 잡아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빅맘 라운드도 굉장히 편안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공격력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일단 치고 버프는 한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버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다 안 보이잖아요. 여기 뒤에 계속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터트리면 6화용 확정인 거고 히로루크 터트리면 히로루크 같은 경우 자폭해주면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굳이? 왜냐면은 6화를 히로루크 터트려서 보는 거는 실질적인 6화 계산이 안 되니까 네 그럴 거예요 해고요 이거는 여기 차라고 방폭 채팅보다 못 봤어요 빨리 잡아주고 요카 살짝 튀네요 체력이 높아지니까 애들이 요카 살짝 튀는 것 같아요 70 74라운드부터 풀타 갑시다 데미지 진짜 근데 진짜 좋긴 해요 데미지 자체가 23 방폭 점사 데미지가 진짜 골고루 다 잘 들어갔네 평탄하게 데미지가 꾸준히 잘 들어가기 때문에 18 딱 방어력 감소 37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어 페로나 삭하는 것도 좋죠 삭제 풀삭 해주고 아자에 독약도 던질 수 있으면 던져볼게요 일단은 제일 문제의 광폭을 일단은 넘기고 보스는 잘 잡아서 해루석 좀 아깝거든요 보스한테 해루석 쓰는 거 차라리 그 독약을 던지는 걸로 하죠. 보스가 뭐 엄청 안 잡히면은 좀 쓰는 게 맞는데 지금 타이밍에는 솔직히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너무 잘 잡으니까. 아, 추랑 미리 써야겠는데? 아이씨. 추랑 미리 쓰면 세긴 싸웠다. 독약도 던지고 10초에 그냥 던지고 이거 빨리빨리 써서 한번 가보자 26 25 22 22 좋아요 승리! 야, 거불 이번에 진짜 버프만 넣었다고 볼 정도로 버프 거불이었습니다 홈포인트 공격력 증가 방어 공속 공속 하나 둘 셋 공속 버프 하나 더 체젠 있죠? 이감 있고 4개 버프 슈가 마젠 6개 아 4개 아니고 5개 그럼 얘는 좀 번외로 하자 공격력 증가 있죠? 6개 세타이거는 7개 8개 9개 10개 11개 거기에 업그레이드 3개 있었죠? 그래서 14개 버프가 요거까지 적용이 된다고 비스키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면 15개의 버프 들어가면서 쿨각을 봤는데 버프 자체가 워낙에 많으면은 좋은 컨셉이다 보니까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